눈으로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고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줘 죽기 전에 누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질질잖아! 뭐라고?
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2부가 시작됐습니다. 2부에는 1부 못지않게 깜짝 무대와 깜짝 게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 2부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